2009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중랑구에 있었던 사건인데 10대 청소년 가족 첨부 방화 살인 사건이에요. 자, 2009년 10월에 새벽 5시쯤에 중랑구의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고요. 현장에 가보니 엄마와 딸이 많이 이제 다쳐 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3, 4일 만에 모두 사망을 해요. 그런데 내 가족이 일가족이었는데 아버지는 사건 당일에 잠시 집을 비워서 그나마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보니 유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어요.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방화범을 잡게 되면서부터 충격적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불을 낸 사람은 15살의 B군이라는 동네 아이였고요. 이 방화를 부탁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피해자 가족의 17살 아들이었어요. 왜 청부를 했을까요? 보험금 때문에. 네? 바로 보험금 때문에. 아니, 17살이 보험금이 뭐가 필요해서. 네, 너무나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이 집안이 사실 넉넉치 않은 집안이었어요. 반지하 방에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식품을 팔았었고 어머니는 전단지 붙이는 그런 부업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고 그 집의 딸은 사실 대학생이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미용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A군이 부모님이 좀 다투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해서 보험금 낼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A군은 보험금? 보험금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보험금이면 적어도 1억은 될 텐데 나중에 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멋진 차를 사고 강남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1억 원으로 그 A군이 바라는 삶도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남에서 살고 싶어 돈이 필요했다고 태연히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하다가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아니 17살 미성년자가 청부 살인을 살인 청부를 한다라는 게 끔찍한데 살인 계획도 되게 철저했던 게 일단은 B군에게 자신의 집 뭐 구조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요 언제 뭐 어디로 와서 이제 불을 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쇠는 우유 주머니 있죠. 밖에 우유를 배달받는 그 주머니에 열쇠를 미리 놓아두고 평소에 집에 오면은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여닫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한번 열고 닫으면 내가 온 줄 알고 아마 다 별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군이 실제로 A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요. B군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의 어떤 신분이 드러날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얼굴이 혹시 어디에 찍힐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실제로 불을 내요. 그런데 이제 B군이 이제 급하게 이제 나오다가 옷에 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복 바지랑 점퍼를 다 벗고 그 거의 속옷 차림으로 다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당연히 경찰은 가족 중에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이 A군과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A군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한 세 차례 정도 조사를 하는데 A군에게 너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자신은 강원도에 그 여자친구와 놀러 갔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찍힌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거 미니홈피에 업로드도 했다고 하면서 너무 명확한 증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A군은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 혼선을 막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 A군의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요.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제 B군이 방화범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B군은 범행일체를 자백합니다. 아, 자백하고. 예. 그리고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조사 과정에서 특히나 좀 황당했던 건 이 A군의 태도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막 통닭 한 마리를 다 시킨 통닭을 다 먹고 나중에 탕수육도 더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조서를 막 읽어보더니 막 웃으면서 와 이거 판사님이 보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너무 황당하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이 A군과 B군에 대한 판결 일체의 정보는 아마 나오지 않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이 B군의 스토리가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1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소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 원래 같이 동네 선후배였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서도 막 자주 작업을 했었는데 네가 안 하면 형이 이제 할머니 뭐 죽여버리면 끝이야 막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밝혀졌네요. 예, 1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A군은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측을 하건대 일단 이 사건은 A군의 어떤 방화살인 교사로 시작된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군과 동일한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13년 형보다는 최소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의 범주에는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일상을 아주 통제하려 들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가정폭력 중에 가장 이제 잔혹하고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살인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부부 사이는 영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영촌. 네, 촌수가 없고 영촌 살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 가정폭력이 이제 살인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 22일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이미 4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가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 단순 살인 사건인가 하고 이제 경찰이 더 들여다봤더니 이미 이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어떤 폭력 피해를 입었었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폭력 사건이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여행 가는 것을 가해자가 되게 못마땅해 했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아주 막 잔인하게 폭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피해 여성의 언니와 그리고 딸들에게 연락을 해요. 문자로 좋은 구경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참혹하게 맞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주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아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달려서 빌고 빌었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다가 두 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와요. 이 아빠가. 어떤 조치가 내려지긴 했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임시조치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접근을 피해자에게 좀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연락을 좀 못하게 하는 것 전화, 문자메시지 이런 거 못 보내게 하는 것 이런 조치가 사실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 가해자는 이 조치를 어겨봤자 형사처벌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교도관이었다고 하거든요. 교도관. 교도관인데
자기가 교도관인 걸 가족에게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는 교도관이고 법률을 너무 잘 알아 이런 걸로 경찰 가도 큰 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속되지 않을 거야. 처벌받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세뇌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악력을 계속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피해자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산 건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과 스토킹은 사실 계속 지속이 돼요. 사실 피해자가 여러 번 주거지를 바꾸고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중간에 딸들과 떨어져 살기도 하고 자신 나름대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이 가해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않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여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정보를 캐고 정보를 확인하고 또 그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기를 반복하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그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파악할 정보를 가지고 새벽 4시 45분경에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집으로 나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를 한 거죠. 이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해자는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이 됐지만 징역 30년. 왜 갑자기 또 그 1심 판결문의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양형에 별로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딸이 사형을 요구를 네. 하면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아마 올렸었죠. 그 얘기하니까 기억나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일으켰고 10월 22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날 딸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취지로 국민 청원을 올렸어요. 2018년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 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번의 숙소로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피해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 같아요. 이건 저는 공포도 있다고 봐요. 30년 후라고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읽으면서 굉장히 그때 공감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 네. 다 보면서 이건 좀 사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고 딸들은 신상 공개까지 원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딸들이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우리 아빠고 엄마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아빠의 신상과 사진 두 장을 올려서 딸들이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 기억이 나실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대책이라고 해서 그 뭐 여가부 장관이 답변도 했던 사안이고 개정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임시조치의 내용 중에 과거에는 어떤 장소를 위주로 설정을 했었거든. 그 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근데 사실 근데 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도 좀 바뀌고 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의 징역까지 최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너무 예고된 그럼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조짐이 보일 때 강력하게 어떤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법률, 특히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률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거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에요. 제가 입법 목적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법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로 취급이 됐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법률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가정 유지예요. 오로지 가정은 유지되어야 돼. 이 가정 유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어떤 도자기 같은 거예요. 그 도자기를 유리 조각 하나하나 붙인다고 해도 원래의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입법 목적이 2011년에 조금 개정이 돼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뒤에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오긴 합니다. 문제가 지적을 예. 많이 했군요,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법률은 사실 국가가 가해자를 좀 엄정히 처벌해야 될 역할을 피해자에게 약간 떠넘기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의사, 뭐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또 때려도 되겠네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나만 지금 참으면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어 생각하고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폭력의 강도는 높아져도 그냥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런 게 누가 밖에서 그냥 누가 계속 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제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교정해보렴 하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2022년도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폭력에 대한 그 인식이 과거와 같을지 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차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폭력이죠. 그냥 그렇죠. 폭력이에요. 강력폭력이에요. 그냥 강력. 오히려 가정이기 때문에 더한 폭력 아닌가요? 맞아. 가중처벌이 필요한 강력범죄라고 봐야 되는. 이 범죄는 점점 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신고되는 비율이 그렇죠. 너무 적어요. 2016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 1.7% 정도가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건은 99% 정도, 뭐 98% 정도의 사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끝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암수범죄가 그렇죠. 많은 범죄죠. 예, 그리고 신고를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신고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의미가 없을 맞아요. 것 같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럼 이게 구속률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2018년도에는 0.8%, 맞아요. 1%가 안 되죠. 2019년도에는 0.9%. 그 가정폭력의 시작과 과정과
극단적인 끝을 되게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 폴레트 켈리라는 이제 미국 여성이 13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다가 탈출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네.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 제목은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라는 제목의 시예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장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되게 짧은 시인데 네. 여기에 가정폭력의 뭐 어떤 특징과 네. 양상과 다 드러나 있는 시예요. 마지막 문구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결국은 자기 또 탓을 하고 네, 자기가 그냥 받지 말걸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나갈걸. 진짜 이 법률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살인, 뭐 영촌 살인 이런 거를 사실 방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법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이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해야 되니 참 답답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유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소위 엄녀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엄녀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의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녀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세 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4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녀인은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요. 두 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녀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두 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지가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그렇죠.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설마.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두 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탁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수밖에 네, 그렇죠. 없는 상황이죠. 이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여인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있어요. 와, 사건은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뭐 여기에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장애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냥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의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 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면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 내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증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여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프로파일링을 시작한 초창기인데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었어요. 분석을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 직접 가서 그 범죄자와 면담을 장시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들어보면 이 아이의 부모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14살 된 큰아들과 11살 된 둘째 아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작은 방에 문을 열어봤더니 이 11살 된 둘째 아이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뒷머리를 강력한 둔기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피가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놀라서 이 아이를 들쳐오고 그냥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사망한 시간이 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있어야 될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현장에 투입된 수사팀에서는 누군가 침입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를 살해하고 큰아이를 유괴해 갔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수사를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수사팀에서는 얼마 후에 바로
사라진 이 형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그 수사를 전개를 합니다. 일단 이제 드나든 사람들에 대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이제 경찰에서 CCTV 수사를 했는데요. 사망 추정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이 큰아들이 가방을 메고 유유히 혼자 걸어 나가는 것이 CCTV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일기장이나 이런 흔적들을 이제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비라는 이름으로 미니홈피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군내에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도끼를 구입을 해왔다. 손도끼를 구입해서 침대 밑에 놓아두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글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는 더 그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가족하고 내가 더 이상 정이 들면 안 되겠다. 그게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중2병 차원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넘어선 거죠. 이 정도는 사실 표기수 잘 알겠지만 이 정도의 사회적 분노라는 것은 보통 30대를 전후해야 그동안 쌓인 분노가 표출되는 정도인데 14살 단 아이가 이런 걸 쏘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흔적만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런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에도 쭉 해왔는데 친구들은 뭐 좀 이상한 아이야. 뭐 그냥 뭐 별종이야. 뭐 이 정도로 그냥. 그렇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장래희망에 살인업자라고 써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것을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좀 치료를 그걸 개입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치료 받아야죠. 근데 이 부모님은 우린 너무 화목하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이렇게 지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이거 참 난감했던 거죠.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 원인을 찾지도 못하겠고 이런 이제 상황이 동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흔적들을 찾고 수색을 하던 중에 배회하고 있는 아이를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때 가방 속에 동생을 살해한 손도끼를 그대로 넣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메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됩니다. 왜 살해했을까요, 동생을? 그 왜 하필 타겟이 동생이 되어야 했을까요? 면담을 할 당시에 들은 이야기들을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살인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이제 발전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당시 이제 체격이 굉장히 작았어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으니까 매일 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받으면 실패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 손도끼를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아, 1년 동안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해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 희생자가 바로 이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을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손도끼로 뒷머리를 내리쳐서 이제 살해를 하고 동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생한테 잘 가라 라고 인사를 하죠. 왜 동생 죽였어요? 제가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면요 친구들 좀 싫은 친구들 죽였을 텐데 걔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나약했을까 해갖고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와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이제 경찰에서 추적을 하면서 면담을 이어갔더니 누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좀 태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태워서 가던 사람이 이제 내려가지고 잠깐 소변을 보는 사이에 실행을 하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중단을 하고요.
또 내려서 이제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범인께 이제 답변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 수리층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마침 유리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이 비쳐서 보이니까 놀라서 또 중단을 하죠. 저는 살인이고 죽음이고 그런 게 좋았거든요. 재밌다 그런 거.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 천 명이 넘는 범죄자를 만났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나오면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한 명씩 죽이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폭발이 건물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제 나의 장래 희망을 얘기하듯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컨텐츠를 보거나 그런 거에 영향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 표기수도 언론에 한번 인터뷰를 이 사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게임이 이렇게 했다. 게임에서 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섣불리 진단을 하면서 맞아요. 게임 중독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혀 학술적이거나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느 한 가지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섣부르고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라도 이렇게 이 아이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느냐를 자꾸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모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제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교대로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고 또 일을 하러 가고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방임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있대요. 저녁에 뭐 한 10시, 11시쯤 되면 두 분이 교대를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막 온몸에 막 휴지를 감고 미이라처럼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를 하면 또 주무시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네요. 네. 결국은 이제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런 행동들은 아이가 부모 옆에 가고 싶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줘요. 그 엄마 아빠 눈에 띄고자 하는 건데. 네, 생존의 그렇죠. 어떤 시그널.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결국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럼요. 싶은 마음으로 네. 그랬을 텐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고의적인 방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가가 좀 더 그런 고립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울 때 뭐 모든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맨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누군가 한 사람과의 애착이 끝만 있어도 그런 범죄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부모님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런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체력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오직 진학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이 아이 한 명이 그러한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회화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 우리 교육체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형량은 어떻게 받았나요? 청량은 일단 소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 4년 단기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년. 사실 수위가 높은 범죄였는데 처벌 논란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4년이잖아요. 보호 처분. 성삼위성연자니까 촉법소년. 표정 교수님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소년 문제 간단치가 않죠. 근데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과학적이고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이 피해자에게도 그것이 어떤 회복 효과를 주진 않겠지만 그나마 회복의 출발점은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가해자가 정의 심판을 받았고 처벌 받았어 라는 것은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돼요. 그런 출발점은 되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온당한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주변의 잘못, 성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해진 그러한 청소년 범죄라면 그들에게는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년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나이로 분류가 되는데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고요. 그리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 사이에 있는 소년범죄자들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불러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는 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직 실행된 건 없어요. 이 형사 미성년자는 사실 14세 미만 되게 오래됐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50년대, 예, 1950년대. 53년에 형법 제정되고 한 번도 맞아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때 것 같고 그래서 소년법도 이제 폐지하라는 여론이 사실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소년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년, 그러니까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들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소년법의 문제는 소년범죄 그 가정법원에서 심사하고 심리하고 이러면 정말 완전한 비공개고 검사가 들어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상당히 그 과정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촉법 소년은 체포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나타내면 사건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그 처벌의 모습, 사법의 모습은 회복적 사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짜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 이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복적 사법의 가장 전제가 되는 건 가해자의 책임과 사과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는...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네.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도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명확한 의사가 있을 때, 이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미숙한 가해자가 자기는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하지만 그게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더 덧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된 그 중재자가 예. 예, 미리 네. 얘기를 나누고 조정한 다음에 하는 네. 거죠. 훈련된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 예. 그게 핵심이죠. 그냥 돈으로 범죄 피해를 흥정하려고 한다는 네,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절차가 지금 이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개선을 안 하면서 소년범법을 없애라, 소년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근원적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결국 이런 아이들의 범죄는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재범이 높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당사자한테 교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좀 연구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병행할 것이 이제 심리치료도 좀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교정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아, 참 이 촉법소년 그리고 또 소년범죄 얘기는 참 마음 무겁습니다. 무겁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사건을 굳이 오래됐지만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놓쳤는가를 한두 가지라도 좀 찾아보자라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내가 면담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무엇부터 접근해야 될지 너무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유사한 범죄들이 더 잔혹해졌다면 참 무엇을 했는가라는 좀 어떤 그 죄책감도 들고 아마 지금은 출소를 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안 일어나고 다행스럽게도 잘 지낸다고 믿고 싶어요.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또 아동과 관련된 범죄들은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이 피해자였습니다. 30%가 넘는 거예요. 30%가 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16년도에 2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까지 3년 사이에 무려 30%로 7% 훨씬 더 증가를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네네.
이제 이 아동 성범죄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웃사람. 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처럼 다른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저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나주에서 발생한 고종석 아동 성범죄를 좀 살펴보자 했다. 고종석 사건. 워낙 잔혹한 사건이 되다 보니 네. 범행 동기와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나중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직접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2012년 8월 29일 날입니다. 이 고종석이라는 자가 피해자 그 A양의 어머니를 동네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지내죠? 라고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렇다라고 헤어졌는데 이 고종석은 그 길로 바로 A양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집과 그 이 피해자인 A양의 집은 불과 250m가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였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웃사람이네요. 바로 이웃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경에 이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마루 끝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채 납치를 합니다. 삼촌이야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서 130m 떨어진 다리 밑에 가서 성폭행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이제 고종석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이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서 실신한 것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날은 굉장히 심한 태풍이 불고 있었을 때고요. 태풍 대엔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부르겠습니다. 2012년에 태풍 왔죠. 그 범행이 이루어지던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인데 근데 제가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11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가지고 의식이 돌아온 상황에서 네. 맨발로 자기 집 쪽으로 3, 40m를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이때 그 비바람이 몰아치던 곳에서 피해를 당한 A양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 사건 정말 실제로 2시간 반 동안 또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너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모든 면면들이. 피해 어린이가 발견된 곳입니다. 어린이는 어제 태풍의 장대비를 알몸으로 맞으며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12시간 동안이나 이곳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전개가 됐는데요. 이제 아이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제 가장 먼저 용의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보니 아이가 삼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구나. 뭐 20, 30대 연령 정도구나. 그리고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했더니 아이가 영민하게도 검정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장소라는 걸 본다면 차가 없었을 것이고 지역 내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 이제 수사에 압축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35시간 만에 순천에 있는 한 PC방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검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이 분노할 것이 그 검거하는 순간에 경찰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PC방에서 나주 성폭행범이라는 용어를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드러났는지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가 확인하고 보고 있었다 이런 것이 밝혀져서 정말 분노했었죠. 분노. 그래서 고종석은 잡힌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당연한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약간 술김에 그랬다라는 얘기는 자기 약간 우발적으로 그랬다라는 거를 그렇죠, 던지려고. 네, 형량에 관련된 변명을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많은 이제 계획성이 이제 드러나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도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불 자체를 가져갔다는 것이 범행 장소를 이미 선정해 놓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돌바닥에서 다리 밑에 돌바닥에서 저희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필요한 도구의 하나로 생각을 이미 하지 않았는가. 계획적인. 예, 계획성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뭐가 드러났느냐 하면 이 A양의 언니를 내가 대상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잘해주고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그 지켜봐 왔다는 거죠. 아니 저는 제가 정말 많은 범죄자들하고 마주 앉아서 감정을 억누르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들을 해왔지만 이런 범죄자 사실 그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의도를 자기 말로 드러냈습니다.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목을 졸라서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남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애초에 좀 고려하지 않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판단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원이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를 합니다. 검찰은 피해 초등학생 A양이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나 받고 또 성폭행 사건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충격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A양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A양이 재판장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A양은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하니 편지를 썼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달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재판한 판사님이 명쾌하게 써놓으셨어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성중독 약물 치료를 해라 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이야. 그러나 혹시라도 나가게 될 상황에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좀 굳은 결의를 아마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성범죄 유형별 아동 성학대 재범률이 37.5%라고 합니다. 37.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아동 성범죄. 그런데 이 자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느냐면 일단 적절하게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에 만성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기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절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조종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 놀랐던 것은 범인이 체포되고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가 그 사람 범인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온순하고 착하다는 거죠. 평상시 인사 잘하고. 이건 뭐냐 하면 애초에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고 거절에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나가는 삶의 방식일 뿐이지 성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친절한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어떤 일종의 가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런 외부의 시선에 너무 예민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반드시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진술하냐면 그 아이가 평상시에 나를 좋아했어요. 이게 걔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거예요. 그 아이가 내 근처에 있었던 게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그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아이자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 타전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아까 왜 이웃이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지금 1km 미만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2km 미만에서 일어나는 것이 54% 정도입니다. 100m 이내에서 일어난 것도 거의 17%니까 한 20%가 되는 거죠. 아동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가 사는 곳 3km 안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 이웃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해진 예술 사건의 범인 역시 아이들 집에서 150m 거리에 사는 이웃이었고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자기 집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정숙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왜 지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느냐 하면 이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회피적 성향들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잘 모르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도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제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동 성범죄자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요. 당해 사건의 피해자 이게 접근을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이 조금 우리가 촘촘히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출소를 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피해 아동의 거주지와 100m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주를 강제로 이전하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실제로 조두순이 다 출소해서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거주지랑 2km 그 정도의 거리였고 결국에 네. 피해자가 동네를 그렇지. 떠났죠. 네. 조두순의 연말 출소를 앞두고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면 떠나겠습니까? 피해자가 떠나야 된다는 상의를 많이 이시어서 다시 발버둥을 쳤는데 그럼 아이들도 원치 않고 주변에 같이 아이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는 얘기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따라가면 안 된다는지는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들의 1번이 도움 요청이에요. 물건 좀 들어줄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움 요청을 해서 아이들의 도덕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따라가지 마 무조건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도움 요청하는 경우는 없어 다른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이제 결국은 아동들이 유인되거나 끌려가는 곳들이 다 공원, 놀이터 이런 곳입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곳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들이고요. 발생 장소 주변에 이제 우리 이제 감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CCTV나 이런 도시 설계 구조를 통해서 위험률은 저는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자제하겠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강구해서 발생의 어떤 예방 이런 것을 병행해야만 조금이나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현주 아동 유괴 사건이고 네. 이 당시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뭐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 맞아.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리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뭐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주세요.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현실에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못 오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사실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에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뭐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아,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특별한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게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내를 데려가든가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조카도 여기 남매자도 다니냐 그랬어요. 쌍둥이 두 명하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초 구민들도 내일 저녁 양을 찾기 위한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지 못하다가 한 9월 11일경에 어떤 중년 남성한테 전화가 와요. 네. 경찰에.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전현주가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 내 딸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 딸 집 앞에 며칠째 계속 형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그 안에 사실 범인이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그 13명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2천만 원을 달라라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 이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문을 그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과 전현주의 지문을 확인해보니 일치하는 것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범인으로 완전히 특정이 되고 결국에는 실종 14일째에 그 전현주는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죠?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괴를 해간 당일에 이미 목 졸라 살해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실종 14일째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 아이를 찾으면 생존 확률이 75%이지만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사실 사건도 장기화되고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14일이라면 아동 유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고 골든타임은 사실 놓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로 유괴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빨리 했는데 예, 어머니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제보로 범인을 알았다라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버지조차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전현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네. 거에 보면 아버지가 자살하라고 했다고 또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예,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귀국해서 환경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문예창작과에 새로 대학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극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수입이 좋지 않고 극단도 좀 운영 상태가 안 좋고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졌고 전현주 본인도 좀 낭비벽과 사치가 네.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겨났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유괴하면 네.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죠. 2004년에 있었던 평택 영아 청부 납치 사건입니다. 되게 끔찍하지만 되게 슬픈 사건이기도 한데 2004년 6월 15일에 강원도 미시령에서 어떤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당시 시신의 상태는 온몸이 이제 끈에 묶여 있었고 포대자루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보니 20일 전에 실종신고된 21살의 고 씨였어요. 근데 이 고 씨라는 여성이 실종신고될 당시에 생후 70일 된 아들도 함께 실종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아들은 전혀 없었고 경찰이 당연히 아들에 대한 수색이나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아들은 전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남편에 대한 그 용의점도 전혀 없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갑자기 미제 사건이 되어버리는데 네.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찰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제 찾게 돼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7개월 뒤인 2005년 1월 22일 경찰이 강남에서 순찰 중이었거든요. 순찰 중에 그 뺑소니 사고로 그 수배 중인 차량을 우연히 발견을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찰은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었어요. 오토바이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그런 상대적으로는 경미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뭐 다가가서 좀 얘기를 하자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다른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를 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A와 B라는 남성 두 명이 있었고요. 네. 당시 차 안에는 좀 흙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고 삽과 장갑이 있었고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에는 휴대전화 중에 배터리가 하나가 없고 조금 망가진 것 같은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휴대전화를 좀 이렇게 고치고 복구를 하거든요. 휴대전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번호로 경찰이 다 전화를 걸어봐요. 근데 대부분 뭐 없는 번호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다시 해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이 너무 놀랐다. 자기 지금 이 번호가 7개월 전에 살해당한 내 친구의 번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휴대전화가 그 미시령에서 발견된 그 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결국 범인이었나요? 네, A와 B씨가 평택에서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왔던 21살 고 씨와 그 아이를 납치해서 차량에 태우고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엄마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엄마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이제 안매장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 누구에게 줬느냐. 심부름 업체 사장 정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A와 B씨도 이제 범행을 부탁받은 거예요. 아이를 구해와라. 입양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를 구해오라고 부탁한 의뢰인은 그게 궁금합니다. 예, 30대 여성 김 씨였어요. 김 씨는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에게 성별 상관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신생아만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네. 그 부탁의 대가로 4천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요. 성공했을 경우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런데 네. 이 의뢰인 30대 여성 김 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기도 했지만 이미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했어요. 한 가정의 또 유부녀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막 다니면서 어떤 한 5살 어린 남성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남성이 잘생겼고 좀 부유했고 해서 김 씨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 이 남성은 선뜻 이 김 씨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결혼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실 이제 임신했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근데 김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 자체를 하객이나 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지 않고 조촐한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우리 친정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해외 외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 씨 쪽 사람으로 왔던 하객들은 전부 다 그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온 하객 알바생들이었고요. 그 하객 알바생 중 한 명이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였던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기죠. 아기.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김 씨는 되게 결혼을 할 때부터 머릿속으로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이 있는 뭐 미국에서 원정 출산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서 아이를 구하면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김 씨는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 결혼한 남성 부모 쪽으로부터 출산 비용 이런 명목으로 4천만 원까지 받아요. 근데 결국에 이 4천만 원은 아이를 납치해달라는 의뢰의 그 착수금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신생아를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가 고유원도 돌아다녀보고 근데 저 이 부분이 되게 끔찍한데 병원 신생아실도 막 아이를 납치하려고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훔치려고? 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외부에? 그러니까 좀 경비가 삼엄하니까 다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무튼 이런 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받은 아이는 못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을 돌려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미 정 씨라는 사람도 도박, 사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 씨가 A와 B를 포섭을 해서 납치 지시를 합니다. 아이를 구해오라는 납치 지시를 하고 A와 B에게 그 납치의 대가로 고작 1,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 이 A와 B는 아이를 납치하고 그 아이의 엄마까지 살해하는 진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궁금한 거는 그 아기. 아기의 생사 여부가. 아이는 무사히 잘 크고 있었다고 해요. 김 씨 여성과 새로 결혼한 그 남성 사이의 아이로 둔갑이 되어서 아이는 무사히 친아빠의 품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되게 너무 슬퍼서. 동건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속인 김 씨는 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난 이럴 때 될지 몰랐어요. 못 키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원했던 건데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한 번에 세 가정을 지금 무너뜨린 거잖아요. 예, 그 죽은 엄마도 너무 안 됐고 또 이 김 씨에게 속은 다른 가족들도 중양쪽 다.
김씨 남편도 황당할 것 같아요. 김씨 친자식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과 친자식은 갑자기 엄마가 살인 교사범이 그리고 속아서 결혼한 이 남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는 한 사람을 살해한 거 이상의 처벌이 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살인을 직접 하고 아예 납치하고 이런 정범들은 A와 B씨는 무기징역에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정작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씨 여성과 심부름센터 사장 정씨는 5년밖에 선고를 못 받았어요. 왜냐? 살인에 대해서는 앞에 사건과 너무 다른데요. 네, 살인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계획은 아, 난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지. 정범들은 사실 교사한 것 이상으로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다만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조금의 과실이 있었다면은 처벌을 받는데 이건 완전히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에 징역 5년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외양만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 라고 좀 이 부분을 밝힙니다. 강하게 밝힙니다. 피고들이 다 보면 결국 돈이에요. 이 김 씨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심부름센터의 두 사람도 돈이고 그렇죠. 다 돈이네요. 돈만 주면 어떤 뭐 강력범죄, 뭐 아주 반사회적인 범죄도 선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만연하기 전에 이런 식의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좀 법률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